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영어 원서 읽기, 그리스나 오로페울스 앤 유리더스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12개의 문장 준비했고요.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Love has led me here. 사랑이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Number 2. I beg you to restore the life of my dear Eurydice. 내가 당신에게 내 사랑하는 에우리디케의 목숨을 되돌려 줄 것을 간청합니다. Number 3. Destiny will lead us all to your kingdom sooner or later. But my wife came too soon. 운명이 우리 모두를 조만간 당신의 왕국으로 데려올 겁니다. 그렇지만 나의 아내는 너무나 빨리 왔습니다. Number 4. We will return when she has lived a full life. 그녀가 수명을 다 살 때에 우리는 되돌아올 겁니다. Number 5. But until then, I beg you, let her be mine. 내가 당신의 간청하건대 그때까지는 그녀가 내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Number 6. If you deny me this, then I cannot return alone. 만약 당신이 내게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러면 나는 혼자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Number 7. I will die here now, and you will have us both. 나는 지금 이곳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우리 모두를 가지게 될 겁니다. Number 8. As Oropeus sang their tender words, the very girls shed tears. 오르페우스가 그곳에서 부드러운 말들을 노래하자 혼령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Number 9. Hades himself could not resist feeling pity for the very young man. 하데스 자신도 그 젊은이에 대한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Number 10. Hades called for Eurydice. 하데스가 에우리디케를 불렀습니다. Number 11. She was among the newly arrived girls, limping with her wounded foot. 에우리디케가 그녀의 다친 다리를 절뚝이면서 새로 도착한 혼령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Number 12. Hades permitted Oropeus to take her away on one condition. 하데스가 한 가지 조건 하에 오르페우스가 그녀를 데려갈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글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보면 5번 보겠습니다. 자, let 사용동사입니다. 뭐뭐 시키다. 허가 목적어, 동사형 비가 목적보입니다. Let her be mine. 그녀가 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 11번에 보면 자, 분사구문 형태입니다. 앞에 한 문장이 나오고요. 자, 심표에서 끊어주고 동사 ing 정확하게 현재 분사구문입니다. 에우리디케가 다리를 절뚝이며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12번 보면 자, permit가 나오는데요. 자, permit가 오형식일 때 목적보로 토정을 취합니다. 오르페우스가 그녀를 데려가도록 허락해주다. 1번부터 12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몇 가지 표현들 알아봤습니다.